이원종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가 왜 이렇게 적어?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아이고. 마이크.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원종님. 일찍 다녀. 오늘의 저보다 후배입니다, 형. 제가 형이에요. 내가 형이지,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종입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뵙겠습니다. 아, 이거 현판 우리 안성진 작가님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하고 이재명을 합니다인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아, 그래요. 훨씬 예. 더 직접 보면 더 멋있죠. 우리 저 서승만 감독님이기도 하셔서 우리 이원종 예. 씨하고 서승만 감독님하고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아, 인연 없는데 내가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네. 박준규인데 박준규하고 또 되게 절친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남 같지 않죠? 예예. 예. 근데 이원종 선생님이 선생님이라지 말고 형이라래요. 아, 선생님이라고 그래. 자꾸 사람을 늙게 만들어. 촛불 시민들이나 우리 민주 진영이란 말 잘 안 쓰니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몇 번에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부터 네.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니까요. 아 당연한 게 아닌 시들 당연한데도 말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이크 좀 보세요. 그냥 용기 있게 그냥 남자야 남자 진짜. 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요. 뭐 이런데 잠깐 얼굴 비치거나 아니면 뭐 하면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은?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대변하기 위해서 예, 이 자리에 잠깐 했습니다. 아유, 등치가 많으시 좋아하셔서 저 도마 위에 올리지 마세요. 아니 일단 나왔으니까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됐어. 언론에 소통하고 아까 뭐 리아 씨가 특히 굉장히 앞에 나와서 예, 저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작곡가 윤일상 씨와 RF의 이성욱님이 너무 멋진 말씀을 아 그래요 집에 가서 저희 유튜버에 남아 있으니까 네. 보시면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원종 씨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어떻습니까? 뭐 정치적이든 인간적이든 아니면 뭐 매력이든 예전부터 상당히 지지를 해왔었는데요. 그 참 소탈하시고 예, 꾸밈이 없고. 그냥 옆에 있는 어떤 형과 비슷한, 그러니까 뭐가 특별나서 막 그 이렇게 뭐 서울대 법대나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똑똑하고 범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옆집에 있는 형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똑똑하고 일을 잘 하시니까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네. 진짜 그야말로 이제 서민이죠 서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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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민. 네. 그리고 저도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많은 가난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원종 씨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예예 예. 예, 예. 아 이 살집은 예. 이렇게 좀 한 20대 넘어서 찐 거예요. 20대 넘어서부터 좋아진 거라니까. 안 물어봤는데. 그 전에는 좀 마르셨다고. 20대부터는 이제 좋아진 건데 네네. 연기를 그때쯤 시작했잖아, 그죠? 네네. 오. 연기 시작하면 좋아진 케이스. 개성파 배우가 되려고 살을 최고지. 띄우셨나 봐요 운명이. 아니 저는 이제 뭐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직업이 됐는데 그때쯤에 이렇게 배우를 하면서 반드시 이제 이런 뭐 연극 배우나 아니면 이 우리 문화 예술계 쪽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미래를 네.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내가 서승만 선배님처럼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승만이 되는 거거든요. 아,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하는 쪽에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되시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오늘 저 홍대 속장 오는 거를 주위 분들하고 혹시 알렸습니까? 아니면 전혀요. 아, 그래요? 전혀 모르고 예. 저는 사실 그 제가 좋아하고 막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이 안진걸 소장이 예.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일 많이 하고 예.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좋은 일 하고 훌륭하죠. 네. 예. 그래서 저 친구를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진호 시장 마당발이라 사회 곳곳에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알아서 주변에서 그러니까 네. 뭐 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나온 거 보시고 예. 뭐라고 할지 걱정한대요. 그 저희 성향은 이미 알아 이번 주. 아 저희 몇 차례 아내, 알지만 네. 아내분이 예 네. 아내분 혼내겠죠. 뭐.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네, 아내분은 아내분도 같이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지지는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지지 안 하면은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아 좋다고 이혼까지. 이재명 지지 않으면 이혼하려고. 괜찮네.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예, 이제 걱정을 예, 하시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서승만 선배님, 형수님이나 제 아이프도 옳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데 우리가 뭐 블랙리스트도 저도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국정원 버전으로 들어가 있었고 승만이 형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맞습니다. 그 천하의 윤일상 작곡가, 뭐 한경문 작사가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음악인들이 여기 나오면 내일 아침 모모 신문에 분명히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사실은 뭐 근데 우리가 신문에 나와요? 예? 나오면 신문에 나와요? 신문 나와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괜히 왔네. 괜히 왔어. 말했지. 야 이씨 이거 괜히 왔어. 왜 하는 거야. 놀랬어. 지금 놀랬어. 야야 긴장해. 아니 이완종이 움직였는데 신문에 안 나옵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거 하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굴 지지하든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아, 땀은 나네요. 자 마지막에 오셨지만 정말 그 진중한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응원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 홍대 속장에 오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나 현장에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다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 한 뭐 마지막 응원의 말이나 네, 한 2, 3분, 5분도 좋습니다. 오늘 이원종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운이 좋게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작품을 끝내고 외국을 한번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2월인가요? 1월인가? 그때 외국에 가니까 우리가 막 여행이 아직 안 막혔을 때 우리는 이제 마스크 끼고 근데 외국에 나갔더니 마스크고 뭐고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이렇게 유럽 쪽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네. 예전에 갔던 때랑은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우리가 훨씬 더 편하고 우리가 잘 소통하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거든요. 국격이 높아졌어요. 네. 예,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 멈춰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이건 못 견디거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크게 힘을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큰 힘이 투표장에 가는 것이고 예, 가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를 하십시오. 꼭 누구를 뭐 이렇게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잠깐 주목 와 그, 다시 한번 부마적의 주목 아닌 분들은 네. 뭐 1대1로 신청하세요 제가 네? 아무튼 네. 아,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이렇게 화살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아우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이번에 네. 정말 간절하게 한 표가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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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둠의 이명박근혜 9년 반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원용 씨 얘기 들으니까 내일 투표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자, 90일 남았는데 우리 명쾌통쾌 팬클럽 이름대로 여러분 저희가 장소를 사이트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더 매주마다 우리 연예인들 더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셋이 일어나서 제가 이재명은 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명쾌, 통쾌 외치면서 오늘 일어나시고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렇게 합시다. 여기 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명쾌, 명쾌하게, 통쾌하게 계좌. 하게. 멘트가 있어? 명쾌, 통쾌 팬클럽으로. 네. 그러면 이재명은 합니다 하면. 명쾌 통쾌 팬클럽으로 이렇게 그래, 외치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명쾌 통쾌 팬클럽으로 좋다. 이재명은 합니다.
명쾌 동쾌 팬클럽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잘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성진 작가님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리안님, 우리 윤일상 작곡가님, 또 김이시아님 고맙습니다. 오정래 감독님, 네. 많이 수고했습니다. 전파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승만 TV 오란 얘기 안 했어요 내가.